저 같은 경우도 어제 안양에 안치되어 있는 저희 지역구 25살 그 여성 청년의 빈소를 찾아봤는데요. 갈 때는 유족들의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었는데 사실상 큰 슬픔 앞에 있는 유족들 앞에서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빈소에 앉아있다가 왔습니다. 다만 그 장례비 뭐 지출 등과 관련해서 불편함은 일부 호소가 있었거든요. 그 장례비를 지출하는데 1,500만 원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영수 처리해가지고서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, 그리고 어떤 품목은 해당되고 어떤 품목은 안 되고, 사실은 슬픔에 있는 유족들이 그걸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. 네. 별도의 행정지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, 그래서 저희가 어제 좀 강하게 예, 정부 측에다 요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는 1,500만 원 정액으로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좀 편안한 처리를 했는데,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은 지금 아마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. 지금 슬픔을 이겨내는데 지금 급급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아픔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대해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